아발론 어쿠스틱스는 찰스 한센에 의해 198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93년에 에어 어쿠스틱스를 창업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아발론을 존재하게 만든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1989년에 아발론에 합류하여 아발론의 설립자로 인정받으며 현재까지 스피커를 직접 디자인하고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는 닐 파텔입니다. 그는 라우드 스피커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그가 신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피크가 있는데 피크는 주파수 응답 그래프에서 선형적이지 않고 부스트되어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말합니다. 반대로 움푹 들어간 부분을 DB라고 하고요. 하이엔드 스피커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피크는 주로 알루미늄 또는 티타늄 콘을 사용할 때 나타나며 22kHz에서 23kHz 대역에서 발생하는 공진을 말합니다. 공진이란 같은 진동수의 물체가 함께 진동하는 현상입니다. 자동차 엔진음에 철판의 특정 부위가 공진하는 것을 소재로 한 자동차 광고도 있는데 이것도 공진의 일부이고 특정 소리에 유리잔이 깨지는 것도 공진 때문입니다. 당시의 닐 파텔은 BMW나 포칼도 완전히 억제할 수 없었던 이런 고역의 공진을 억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공진으로 인한 피크의 안 좋은 점은 단순히 특정 주파수의 볼륨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저분한 증폭이 된다는 점입니다. 아발론의 예전 모델들도 고역 특성이 22kHz에 이르렀는데 이 고역의 공진을 구조적으로 억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에 특유의 깨끗한 고역의 음장을 표현하는 아발론 사운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달리기 성능을 최우선으로 하는 F1 머신이 순수하게 기능이 먼저이며 그 기능에 의해 디자인이 결정된 것이 한 예입니다. 물론 모든 하이엔드 제품들이 성능을 우선으로 디자인을 한다고 하지만 아발론 어쿠스틱스는 그런 점이 직감적으로 느껴지며 그렇기에 오늘날 수많은 스피커에 직접적인 영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절을 방지하기 위한 인클로저의 다각형 빗면이나 시간 정렬을 위해 뒤로 누운 모양, 그리고 보기에는 불안하지만 완전한 무게 배분을 하는 3점 지지 스파이크 등은 기능을 디자인화할 때 타협이 없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기에 거슬릴 수 있지만 감추기는커녕 오히려 더 잘 드러나게 그릴에 붙어있던 펠트 소재를 배풀 전면에 직접 장착하였습니다. 이는 유닛의 소리가 배풀면에서 반사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아발론은 과거에 상당히 많은 모델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상위 라인인 시그니처 시리즈와 상대적으로 실용적인 프리시전 모니터 시리즈가 있습니다. PM1은 프리시전 모니터 시리즈 중에서 가장 소형 모델이며 1인치 트위터와 7인치 우퍼 두 발이 장착된 투웨이 스피커입니다. 93dB의 높은 감도와 4.5옴의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지만 스피커의 구조상 좋은 소리를 들으려면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앰프를 추천합니다. 아발론 스피커의 가장 큰 특징은 SIC, 즉 사일런트 이너트 컴포짓이라고 명명된 인클로저 설계 및 제조 기술입니다. 캐비닛의 공진을 억제하기 위해 아발론은 1980년대부터 비활성 캐비닛을 제작했습니다. 현재 이 기술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PM 시리즈 같은 경우 5개의 외장 마감을 선택할 수 있는데 버드 아이, 메이플 같은 마감은 고급 악기에 사용되는 마감으로 당연하지만 보는 사람들이 나무 재질의 캐비닛이라는 예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발론 캐비닛은 겉보기와는 달리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아발론은 스피커의 공진에 분자 구조가 연속적인 금속 재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목재와 같은 천연 비정질 물질을 기반으로 여러 화합물을 가공한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스피커를 제작하는 업체마다 자신들의 기술을 정당화하는 음향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건축 음향의 내장이나 마감에서 금속 재질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아발론은 캐비닛 소재에 금속을 배제하여 소리의 질감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목재를 기반으로 금속만큼 공진을 억제하는 소재를 개발한 것입니다. 이런 점이 아발론과 아발론을 닮은 스피커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DF를 기초로 글라스 파이버와 카본의 합성 물질로 만든 아발론의 캐비닛은 일반 목재보다 무게는 20에서 30% 가볍지만 강도는 무려 5배나 강합니다. 이런 신소재가 어떻게 다른지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접하기 어려운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팬더와 깁슨으로 대표되는 일렉기타는 메이플, 엘더, 마호가니 등 목재로 만듭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스타인버거라는 기타가 있는데 독일의 네드 스타인버거 씨가 제작한 기타로 유명 연주인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분의 아버지 잭 스타인버거는 노벨상을 받은 입자 물리학자인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흔히 흑연이라고 하는 그라파이트 화합물로 기타를 만들었습니다. 영상처럼 직접 발로 밟고 올라가도 미세하게 음정 하나 변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강도를 자랑합니다. 아발론 스피커는 스타인버거 기타와 같이 탄소 계열 화합물로 만들어졌고 우주 항공 산업 소재이며 역시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플의 두께가 3.5인치인데 그 강도가 스타인버거 기타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와 같은 음색을 내면서 공진은 억제하고 금속 같은 강도를 가지고 있는 아발론 스피커는 캐비닛의 구조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트위터 체인버는 밀폐형으로 되어 있으며 다중구조의 음향 미로가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PM1은 소방관들의 소방복이나 카레이서의 슈트에 사용하는 노맥스 소재와 방탄복에 사용하는 케블러의 복합 소재로 만든 7인치 우퍼가 두 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우퍼는 아발론의 독자적인 이중 자석 구조로 구동되며 밀도 있고 투명한 소리를 재생합니다. 네오디뮴 자석이 장착된 원뿔형 1인치 트위터는 이중 돔 구조로 파형이 회절되며 위상이 틀어지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고전류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완전하게 테스트된 선별 부품을 PCB 기판이 아닌 입체 배선으로 연결하여 제작되었으며 유닛의 장점을 완벽한 캐비닛과 조합하는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PM1은 덕트가 캐비닛 바닥으로 뚫려 있어서 카펫 위에 설치하면 저역이 감소하고 고역까지도 마스킹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단한 구조 위에 설치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PM1이 재생하는 소리는 그 모델명에 걸맞게 하이엔드 모니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탄한 소리를 적절하게 내주는데 그 질감이 매우 매력적이며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지만 공간을 채우는 능력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고역의 울림이 넓고 선명해서 악기 음색의 질감과 공간의 울림을 잘 표현했고 저역은 모자람과 과함이 없이 깔끔한 느낌이었습니다.
2A 방식이라 매우 자연스러운 소리인데 음역대의 분리도가 뛰어나 마치 미드레인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역의 정보량이 많게 들려 유닛의 귀를 대보았는데 미드레인지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순수한 중역 역시 잘 재생했습니다. 청음을 진행한 공간이 일반 가정집의 거실보다 훨씬 넓은 편이었지만 스피커가 작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많은 하이엔드 스피커들을 들어보았지만 아발론의 PM1 정도면 굳이 더 좋은 스피커를 찾지 않아도 될 만큼 디자인은 물론이고 소리의 질감, 음장, 해상도 면에서 현실적인 만족감을 주는 스피커라고 생각을 합니다.